애플 비전 이제 다음 달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 출시가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되는군요. 애플 비전. 요거 나오면은 쓰실 건가요, 여러분들? 요거 나오면 쓰실 건가요? 애플 비전? 방송에서도 저번에 다뤘었는데 말이죠. 전 높은 확률로 이거 우리나라 나오면은 많이들 쓰고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싸템으로 확뜰것 같은 느낌? 뭔지는 알려달라고? VR 기기고, 애플에서 내놓는 VR 기기예요, 그냥. 예. 잠깐 보여주면은 요런 느낌. 아, 정확한 명칭이 잘못됐다고. 이걸 뭐 그럼 VR이라고 안 하고 AR이라고 하나요? 짧게 쇼츠로 요약된 게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공간을 무한한 스크린으로 쓸수 있는 3D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앱을 원하는 위치에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 있어요. 시선을 움직여서 한 곳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앱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고 두 손가락으로 꼬집는 것 같은 제스처라면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비전 프로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지 않도록 착용한 사람의 눈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아이사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화면을 몰입하는 상태에서는 제품 표면에 이렇게 그래픽으로 시각적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알수 있고요. 디자인은 다양한 애플 제품이 합쳐진 것 같아요. 디지털 크라운이나 측면의 알루미늄 부분은 에어팟 맥스랑 비슷하고요. 섬유로 만든 헤드 부분은 애플워치 밴드랑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맥 프로처럼 열 처리를 위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전원을 연결하면 하루 종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별도 배터리를 사용하면 무선으로 최대 2시간까지 쓸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이드 보셨죠? 쇼츠가 참 좋아요.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제스처로 이게 된다. 저거 이제 제가 몇달 전에 저거 오시에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진짜 써본 사람의 그 후기가 있었는데 반신반의하죠. 뭐 그냥 새로 출시되는 핸드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거 완전히 다른 기술이고 우리가 아무리 VR이 발달하고 뭐 그랬다고 하지만은 VR 한번 정도는 체험해 봤겠지만 저렇게 실생활에 내가 돈을 지불해서 체험하는 곳을 가서 체험은 해봤겠지만 저거를 직접 산 사람도 많이 없을 테고요. 그죠? 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진짜 10명 중에 한두 명 샀으려나요? VR? 저도 없는데. 예, 저거를 이제 사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앱들 있잖아요. 애플 폰 쓰시는 뭐 아이폰에 있는 그 사파리라든지 여러 앱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화면에 띄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앞에 모니터가 없어요. 내 앞에 모니터가 없는데 책상 앞에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앉아가지고 아니 심지어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카톡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냥 누워가지고 저거 쓰고 예. 이렇게 하고 카톡 메시지 확인하고 옆으로 넘기고 다음 대화 넘기고 스크롤 내리고 이런 손가락으로 다 돼요. 그런 거죠. 예. 활용도가 컴퓨터가 없어도 되죠, 일단. 컴퓨터가 없어도 된다. 굳이 이제 실물의 컴퓨터가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지금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모니터도 내가 원하는 그 해상도의 모니터를 이렇게 가상으로 꾸며가지고,
진짜 큰뭐 TV 뭐 진짜 큰 영화관 화면처럼 이런 이런 해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화면 하나가 너무 큰 거야. 그걸로 영화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애플이 그런 거랑 연동시키겠죠. 애플 TV 있잖아요. OTT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저걸 썼을 때 애플 비전 프로를 써가지고 애플 TV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 연동성으로 거기에 이제 초고화질 영화를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들어가서 영화관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기존에 VR이 있기 때문에 VR에 있는 그거랑 같다고 보면 되지. Apple Vision Pro starts at $34.99. It will be available early next year on Apple.com and at Apple retail stores in the U.S. With Apple Vision Pro starts at 가격이 엄청 사악하죠. 예, 500만 원이요. 500만 원. 500만 원. 근데 이게 올해 2월 2일부터 상용화가 되는 거니까 미국에서부터 자신 있다는 거죠. 애플 비전 프로. 애플이니까 저는 이거 상용화 되고 나서부터는 별다른 이슈가 없을 시에 연예인도 이거 많이 할 것 같고 차 안에서 쉬면서 이거 쓰는 사람들 은근히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많이 쓰고 또 뭐 테크 유튜버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쓰고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길거리에 심심찮게 보여지고 그게 이제 또 커뮤니티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막 사고도 일어나는 것도 막 나오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재밌어지겠네요. 요거 상용화되면 우리나라에서. 카페에서 다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게 웃길 것 같긴 하다. 그죠? 이게 카페에 갔어 우리가. 우리가 카페에 갔는데 이거를 다 쓰고 앞에 커피 한 잔 놔두고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어? 보통 이제 뭐 노트북 있거나 이게 뭐 이렇게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카페에서 이렇게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 모습 볼 생각이 벌써 싱글벙글하다 나는.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자, 저는 장담하는데요. 절대 안 사요. 예. 많은 사람들이 쓴다 그래도 난 죽어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거야, 나는. 저는 이 기술, VR 기술 이런 거 솔직히 집에서 실내에서 그냥 하면 뭐 실내에서 그냥 집에서 하면은 하겠지만 아까 누가 채팅창에 얘기했거든요. 정말 최고의 그 기술의 어떤 발전, 그 진짜 최고의 혁신은 결국은 홀로그램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혹은 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에 나왔던 그 홀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죠. 그 기술 나오기 전까지는 저거 쓰고 밖에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예, 진짜. 홀로그램.
혼자 여행하는 여자 유튜버분인데 이쁘단 얘기를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싱글벙글한 느낌인데 아니 뭐 이쁘신데 뭐. 예. 예. 그냥 흔한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이쁘잖아 임마 이런데. 일본 도쿄에서 길거리 성매매 현장? 아, 뭐야 이게? 29만 명이 투표한 너구리라면 다시마 먹는다, 안 먹는다. 그 국물 내는 너구리 다시마. 안 먹는다가 33%면은 진짜 이 식감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구나. 저는 해조류 식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횟집 같은데 나와서 횟집 같은데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톳같이 돼 있고 약간 좀 입맛 돋궈주는 그 해조류들 그런 거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엄청 좋아해서 저는 없어서 못 먹는데. 예. 이거를 국물 우려내기 용이라서 안 먹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아 솔직히 이제 그 멸치 우린 거 있죠. 멸치 우린 거 멸치 우린 멸치를 먹는 거랑은 좀 다른 거야. 이거 이 개념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유치해서 내가 진짜 안 받아치고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미역국에서 미역국만 먹고 미역 안 먹으세요? 우려낸 거니까. 예? 넘어가. 예, 넘어가. 유치한 다툼이야, 이거. 남자 아이돌 패션 근황. 비행기 타는 내내 이 상태를 유지한다. 영화 사도의 출국 패션. 누군데, 근데. 나도 그 생각했어. 게임 캐릭터 같다고. 로스트 아크 같은데 나오는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는 딱 그 느낌이었어. 맞지? 우리나라 RPG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한 느낌이야. 너무 잘생겼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어서 문제다. 그 약간,
스타로서의 그 연예인으로서 그냥 일상도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인간 약간 좀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건가? 좋구만 왜? 어. 코트리 시절이네. 이것도 괜히 약간 힘술 부리는 느낌 든다, 그지? 나는 이것도 아까 그 괜히 아까 그분이 얘기한 딱 그 맥락 같은 느낌이야. 어. 아 영화 사도에 이렇게 있고 뭐 나와서 공항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히고 그래도 아이 팬 서비스가 좋은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어. 이런 거는 논란이 안 된다. 아. 진짜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은 좀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없으니까. 친구 개가 죽었는데 강아지 장례식도 한다고. 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지경인데 요즘 펫팸이라고. 어, 강아지 장례식에 조의금을 얼마나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 이제 글이 올라왔다. 친구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금 5만 원을 찾아 넣었다고. 이게 맞냐 싶어서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어. 걔가 죽으니 3일장 지내고 조의금 주네요. 회사도 훌륭해야겠지, 근데. 삼배 옷을 입혀 3일장을 지내줬다. 어, 영정 사진을 올리고 제사장도 차렸다. 어, 반려견도 가족이니 내는 게 도리다. 문화가 바뀌고 있다. 개 팔자가 상 팔자다. 조의금 내면 육개장 주나. 아이. 아니 뭔가 내가 이거 이런 자료를 다루면서 여기서 막 그 한박 웃음을 터뜨리면 뭔가 이 애견인들에게 이게 그 반려인들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웬만하면 안 쓰려 그랬는데 조의금 내면 육개장 주나라 이 말이 너무 웃기네. 아, 나 미치겠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웃긴다. 조의금 내면 육개장 주나. 아, 아, 어, 자리 웃기네요, 이거. 개 목숨이 하찮다라는 의미의 웃음이 아닙니다. 그냥 웃음이 터졌어요. 예. 어, 근데 저는. 아,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본 한국 예능 특징? 뭐야 이게? 아, 이거 노래 나오는 거 좀 에반데? 소리 꺼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리액션. 아. 아. 이것도 요즘 이제 그 관찰 예능. 아, 관찰 예능 특징. 어, 리액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기네. 어. 그죠. 그 관찰 예능이 이제 저도 많이 보는데 그거죠.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계속 리액션 보여주고 이러는 거.
근데 그래야 뭐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야 사람들이 보는 그 공식 같은 거지. 이제 저런 게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런 연출이 먹히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얼떨결에 만나게 된 버스 민폐녀들. 안녕? 저기요. 아 왜요? 이거 의자 좀 올려주세요. 아 몸이 무거워서 못 올려요. 아니 꽃 좀. 아 내 몸을 숨기지 말라고. 시발 진짜. 아가씨 의자 올려요. 다쳐요. 저기요. 아 어쩌려고. 사람 맞지 마셨어야죠. 아니 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자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되지. 아니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려고. 노란이 너무 많아. 여보세요? 아 지금 앞에 분이 의자를 뒤로 지키셔서 제가 숨을 못 쉬고 있거든요.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타고 가세요. 잠깐만요. 숨을 못 쉬겠다고요? 그 영상통 한번 해보세요. 아 도와주세요. 이거나 드세요. 왜 그러세요? 왜 이래 이거. 신고자분 일단 본인 의자를 한번 뒤로 지켜보실래요? 아 잠시만요. 네. 아 된 것 같아요. 네. 너 누구야? 아니 저 앞에 저 자리에 앉아. 앉아있잖아요. 죽였어. 가만 똑바로 앉아.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너 저번에 너 개걸뚱이 새끼 새끼 안 때렸어. 개새끼 너 죽었어. 아이씨 그만. 아 약간 마지막에 내줄 같은데. 아니 아직도 10일자야? 이제 9일자 나오네. 와 미쳤다. 유죄로 인정되면 전국에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 사건. 요즘 뭐 전세 사기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추천해주죠. 조건 좋은 신축 빌라를 알아봐줍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5천입니다. 고심 끝에 1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니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합니다. 여기까지 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이 키우기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살게 되죠. 계약 기간 전에는 집을 내놓으면은 내가 또 부담해야 되는 복비도 있을 테고 하니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이럽니다. 나 돈 없어요. 불안한 마음에 집주인을 찾아 나섭니다. 집주인 당연히 어디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좋은 곳에 살 것 같은데 남의 집에 그것도 반지하에 얹혀 살고 있더라. 아이 글쎄 돌려줄 돈 없다니까 라고 돈 없다고만 계속 주장합니다. 따집니다.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나 돈 없으니까 그 집 당신이 가지면 되지 않느냐. 세입자에서 갑자기 집을 떠안게 됩니다. 건축주,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집주인 그들의 담합으로 인해서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된 거냐. 신축빌라가 많은 강서구의 일대 빌라가 많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아. 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축주가 분양 대행사를 고민해 이제 그 고용해서 안 나가고 공실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공인 중개사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신축 빌라 매매 한 채당 3천만 원. 알이 뭐예요? 리베이트. 아, 리베이트에 빌라 한 채 매매할 때마다 천만 원을 주겠다. 분양 대행사랑 공인 중개사의 추가 거래. 나는 신축 빌라 한 채 2억 원만 받으면 돼. 더 비싸게 해서 분양해서 더 비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차익은 공인 중개사가 가져라. 그래서 공인 중개사까지 준비. 분양 받을 사람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분양이 잘 안 된다. 안 되니까 세입자부터 구해버려.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은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서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대행을 지급하고 명의 빌린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집 살값을 다 내버리고 와 전세 보증금 2억 5천 집값은 2억 1천만 원 4천만 원 공인중개사한테 와 2억 1천만 원짜리 집을 2억 5천에 사버린 셈 사람들은 집 생겼으니 퉁치라는 반응 손해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도 고소하러 갔는데 경찰에도 부정적인 반응 사기가 아닌 집주인의 갭투자 실패 사례로 생각하고 민사사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볼만한 사기 정황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 아직 본인들이 사기당한 줄도 모르는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바지 집주인 명의의 집이 200채가 넘는다고 강서구 일대에 와 집사기 애매한 돈이 있을 시에는 진짜 월세가 답이다. 이런 게 지금 강서구 일대에만 600채, 300채씩 된다고.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유죄가 인정돼버리면은 전국에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공인중개사들도 책임이 있다. 그죠? 어. 진짜 저도 빌라 살았을 때 LH가 가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되게 싸게 들어갔었던 기억이 나네 아 진짜 무섭다 예.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 사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만 하는 것 같다 땡 이거란 인생이란 뭐뭐뭐인 거야 시계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후배의 장점이나 성과를 본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을 찾는다 나 때는 내가 너만 했을 때 를 자주 한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고위공직자, 유명 연예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꾸 이야기한다. 후배가 커피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때 삼겹살을 굽지 않으면 불쾌하다. 저는 진짜 아니네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왜냐? 제가 오늘 아침에 고기를 제가 구웠거든요. 예.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후배 부하 직원의 옷차림과 인사 예절도 지적할 수 있다.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사실 알려주고 싶다. 연애, 자녀, 계획 등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회식 야유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내 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두고두고 있지 못한다.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자료를 제가 보는 것 자체가 저를 깎아먹는 거 그냥 넘어가는 게 맞아. 이런 거는 내가 부정해도 그게 본인이 꼰대면서 꼰인대가 아닌 것처럼 부정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고 척처럼 보여지고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나를 꼰대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보는 게 나를 깎아먹지 않는 거야. 예, 맞죠?
나이가 많으면 꼰대 그거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 안 되는 게 점점 많아지는 대한민국. 구글맵, 구글페이, 애플맵, 애플페이, 아마존, 이베이, 우버, 트위치. 근데 구글맵, 각종 맵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 군사, 북한이랑 그것 때문이잖아. 군사 접경 지역, 뭐 이런 것 때문에. 낙태 금지, 매춘 금지. 낙태 금지 아니잖아. 지금은 합법 아니에요? 15년. 아, 이거 졸라 옛날 거네. 뭔가 저런 사례만 가지고 불행 호소하는 저런 자료는 선동하기 딱 쉽죠. 예. 나라마다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건데. 넘어가, 넘어가. 싸구려 캠으로 취직 시작한 40대. 아, 김희철님. 쿠팡에서 구매한 만원짜리 캠인데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와, 어우, 너무 이제 그 현타오네요. 그쵸? 인방도 결국은 외모가 원탑이라서, 그 1순위라서. 그러니까 잘생긴 필요, 잘생기거나 완전 예쁠 필요는 없어. 완전 잘생기거나 예쁠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기 불편하지 않은 외모를 가진 것도 복이야. 그게 맞죠. 재미가 중요하긴 재미가 중요한 건 맞는데, 보기 불편하지 않은 외모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채팅창에서 너는 이라고 하는데 김희철님이 잘난 거지 제가 못난 게 아니라고요. 김희철님이 잘난 거지. 그 사람들이 참 비교하기 좋아하는데 김희철님은 김희철님이고 저는 저죠. 네. 반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잘난 얼굴도 아닌 건 맞죠. 근데 제 외모가 불편하세요? 제 외모가 불편하십니까? 예. 네. 그치, 맞아. 이건 상대적인 못남이야.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예. 네. 상대적인 못남이죠. 목소리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아, 저 좀 많이 충격 먹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김희철님이 만원짜리 캠인데, 저 지금, 졸라, 아니, 너무 좀, 창피한 게 이렇게 상대적인 못남 때문에 내가 되게 못나 보이는 SNS가 이래서 문제인 거야. 아 진짜 이게 지금 얼마짜리 카메라냐면은 요거 저기 렌즈값까지 120만원짜리 카메라예요. 예. 이거 120만원짜리 카메라야. 아 그게 너무 좀 그렇다. 아, 120배 못생겼다고. 아,
가장 좋은 그 저 컴퓨터 지금 장비 뭐 조명 이런 거 지금 다 해놨거든요. 저는 다 해놓고 뒤에 크로마키도 70만 원 넘는 거예요. 예, 영화 촬영장에서 쓰는 크로마키, 특대형 크로마키. 예, 대형 크로마키 초창기 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돈 천만 원 넘죠. 돈 천만 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에 되는 걸 다 지금 이 1.5m 반경 내에 다 두르고 있죠, 제가 지금. 예, 마이크도 몇십만 원짜리에다가 이거 오디오에도 한 120만 원 정도 투자 들어갔지. 예, 좋은 키보드랑 좋은 마우스랑 뭐 진짜 좋은 장비인데,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장비는, 방송할 때 가장 좋은 장비는 예, 좀 좋은 외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야, 어떻게 근데 진짜 미쳤다. 연예인은 확실히 넘사다. 예, 거기다 저보다 나이도 많아요. 예. 연예인의 세계는 너무 넘사인 게, 김희철님 잘생겼죠. 예, 뭐 리즈 때 진짜 엄청 미모가 있다. 미모라는 단어를 잘 안 썼잖아. 근데 진짜 좀 미모가 있는 남자, 이제 그 아이돌이었는데, 뭐 사실 연예계 판에서, 연예계 판으로 치자면은, 뭐 김희철님도 진짜 대단, 진짜 좋은 외모지만, 더 뛰어난 분들도 너무 많잖아. 연예계 쪽으로 가면. 그 세계는 넘사의 세계다. 예. 그 세계는 넘사의 세계다라는 생각이 드네. 아니, 채팅창에, 아니, 근데 진짜 코디님 잘생겼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저를 더 매기는 분 같네요. 예. 잘생겼던 적도 없었고, 그만하시죠. 예. 제가 스스로 아니까 그만하세요. 팬카이 고맙습니다. 회사 때려치고 치킨집 차리고 싶을 때 보는 짤. 너무 길다. 남는 게 없다. 라는 얘기야, 결론. 확인. 저 이거 그 뉴스로 봤어요. 그 저기 군산시,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인데, 이 중년의 남성이 핸드폰 하고 있는 척을 하다가 여자가, 어떤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다가오는 거를 보고 나서 의도적으로 어깨빵이라 그러죠? 부딪히고 그러고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CCTV에 다 찍혔는데, 이 피해 여성이 엉덩이뼈가 골절돼가지고 전치 4주 진단 받았대요. 부딪히기 전까지 모습이 딱 나오는데, 저렇게 빠른 걸음으로 해가지고 덩치 큰 사람이 상대적으로 덩치 작은 사람을 이렇게 어깨로 밀쳤을 때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팍 밀려서 멀리 나가 떨어져요. 예, 부딪혀서 휘청하는 정도는 이 여성분도 덩치가 어느 정도 있을 때나 가능한 거고, 그래서 체급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이 체급 차 큰 상대방끼리 걷다가 부딪히면 그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그 충격이. 덩치 작은 사람은. 예.
근데 이렇게 부딪혀 놓고 도망가는 거 진짜 와. 이 사람 잡혔나요? 아, 도망가는 게 너무 꼴받는다, 맞죠? 도망가는 거 진짜 꼴받네. 진짜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 진짜. 고기 안 굽는 사람 특징 보자. 고기 안 굽는 사람 특이 뭐야? 정말 고기를 못 구워서, 굽기 귀찮아서 못 굽는 척, 남들이 알아서 구워줘서 못 굽. 남들이 항상 구워줬지만 딱히 내가 구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익은 고기 집어먹기만 함. 40퍼. 왜 이렇게 안 굽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아니 희한하게 오늘 그 자료 중에서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은 안 굽는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그냥 구울 때도 있고 안 구울 때도 있고 그런 건데. 넘어가. 운동 안 해도 되는 이유. 벤치프레스 하지 마세요. 턱걸이 하지 마세요. 스쿼트 하지 마세요. 데드리프트 하지 마세요. 바벨 하지 마세요. 랫풀다운 하지 마세요. 딥스 하지 마세요. 바벨로우 하지 마세요. 팔굽혀펴기 하지 마세요. 사레레 하지 마세요. 복근 운동 하지 마세요. 옆구리 운동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벌크업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닭가슴살 먹지 마세요. 고구마 먹지 마세요. 러닝머신 그만 타세요. 사이클 타지 마세요. 달리기 하지 마세요. 운동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안 해요. 는 변명이고 썸네일 어그로죠. 그냥 왜? 하고 클릭하게 되니까 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끄집어내는 거라서. LK99 초전도체 한때 엄청 그 작년에 화제였잖아요. LK99의 아버지 이석배 대표. 초전도체 맞다. 검증받을 것. 얘기를 하네요. 왜 난 꼭 그 줄기세포 그 박사님이 떠오르지? 영화도 나왔었잖아. 유연성님 나왔던 그 영화. 보셨어요? 줄기세포 떠오르네. 이게 1월 9일자 올라왔는데 또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일본이라고 해가지고 새가 이렇게 또, 예, 일본 그 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들이 막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그게 찍히는 건데 또 뭔가 또 큰 어떤 자연재해가 오나요? 이거 있지 도쿄에요? 맞아, 그
저 보니까 그 일본의 정어리 때 뭐 때 죽음 그 바다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더만. 아니 저 26일인가 그때 일본 여행 갔다 오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에? 저 여행 가지 말까요? 저 일본 여행 가는데 예, 26일인가 그때 갔다 오거든요. 뭐 어딘지는 이제 아직 브리핑을 못 들었어요. 예. 아니 그 료칸이랑 뭐 이렇게 뭐 온천도 좀 즐기고 먹거리도 좀 즐기고 3박 4일 정도로 다녀오면서 유튜브 영상 좀 찍고 오려고요. 형 얼마 주면 나고로 와줄 수 있어? 슬퍼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천재지변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런 그 모습이. 원빈 종아님 100개 고맙습니다. 제가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무시할 만한 소리를 하셨어요. 원빈 종아님 100개 감사한데 뭐 보러 와달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좀 그 솔직히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맨정신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방송하면서 좀 최대한 어떤 그런 그 감정선을 유지하고 우리가 좀 예, 좀 불쾌함 같은 게 없는 그런 방송을 제가 좀 지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력도. 그래서 약발방도 안 하고 뭣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컨텐츠 하고 있는데 도중에 이렇게 보러 와달라는 얘기가 예, 그 누가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빵키 뭐지? 옛날부터 팬이야. 나머지 돈 주는 구야. 화이팅. 술 드신 것 같아. 예. 취객 상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예. 그 좀 술 많이 드셨으면 좀 주무세요. 잠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는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조금 인사불성 될랑말랑할 때 그 알딸딸한 그 좋은 기분을 혼자 만끽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한테 말을 안 걸고 전 술 많이 먹어가고 전 술 취하면은 말을 안 하거든요. 혼자 그거 즐기려고. 예. 근데 뭔가 남한테 그 즐김을 남한테 이렇게 풀고 하다 보면 그게 또 주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싸주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는데 예, 좀 민망하네요. 고맙습니다. 젊은 여성한테 10만 원 던지면서 내 애를 낳으라고 성추행한 일본 톱 개그맨. 나 누군지 알아요. 이분 보셨죠? 이분 그 진짜 유명 일본 그 개그맨 분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개그맨 포지션으로 치면은 뭐 이경규님 정도는 안 되더라도 뭐 박명수님 정도 되려나? 박명수님 말고 아무튼 굉장히 성공한 일본 유명한 개그맨인데 이분 많이 늙으셨네. 이름이 이제 하치모토 히토시. 맞나요? 하치모토가 아니라 마치모토 히토시. 예. 아무튼 탑급인데 이분이 이제 그 술자리에서 여성분들한테 강압적인 그 관계를 강요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좀 폭로가 되고 처음에는 부인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내가 저 하겠다. 법적으로 그런 사실 없다. 법적 조치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2차 폭로를 또 이제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연애 활동 중단을 했다 그래요. 그 재판 대응에 집중하고 싶다. 연애 활동 쉬고 싶다. 하고 이렇게 이제 쉬고 있다 그러네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겠죠.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을 그 시기, 송승헌. 유명하죠, 연예계 데뷔 일화가. 그 당구장에서 큐대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기획사에서 송승헌 찾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자기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태어날 때 하늘에서 연예인은 정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명함 받았을 때도 친구랑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때 이제 옆에 소지섭이 있었고 옆에 원빈이 있었고 그냥 모델 오디션에 뽑힌 세 명이 원빈, 송승헌, 소지섭. 그러니까 뭐 그냥 좀 뭐 겸손한 잘생긴 미남 배우들의 이제 이야기 뭐 이런 거죠. 여기 옆에는 이제 송승헌 아버지 사진. 마치 이제 뭐 킹스맨 같은데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야. 요원 같은 느낌? 국정원 같은 데서 일하는 진짜 잘생긴 뭐 영화배우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이라. 이제 요 당시 이제 활동하던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렇게 활동하던 그 연예인들 남자 배우들 고수까지 근데 이게 저 왜 그런 그 뭐 지금 남자 배우들이 못생겼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그쵸? 이때 유독 미남 남자 배우들이 도드라지던 시절이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좀 사람의 분위기를 보지 않나? 이때에 비해서 외모적으로 조금 못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기력만큼은 배우가 중요한 게 사실 연기력으로 입증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 이제 본래의 어떤 그 능력 그걸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요즘 이제 유명한 배우분들 그 젊은 그 뭐 박정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류준열 뭐 이런 그 배우들 영화 배우들 뭐 절대 저분들에 비해서 못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연기를 잘하잖아. 연기를 잘하잖아. 연기가 중요하지. 요즘은 좀 잘생긴 남자 배우들 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근데 이거를 너무 확대해석해갖고 뭐 유전자적으로 뭔가 태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 잘생긴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직업의 선택 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런 게 아닐까? 굳이 막 비교하면서 막 깎아내리고 싶진 않아. 그지? 그리고 그 미남 배우들을 이렇게 그 이제 그 기준이 잘생긴 이런 그 기준이 좀 달라.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왜냐면은 옛날에 뭐 그 외국으로 따지면 옛날에 뭐 잘생긴 남자 배우들 여러분 얘기해봐요. 외국 남자 잘생긴 배우들. 톰 크루즈, 뭐 브래드 피트, 뭐 디카프리오 뭐 이렇게 있었잖아. 대표적으로. 뭐 에다노크 뭐 되게 많잖아. 근데 지금은 뭐 티모시 샬라메 뭐 좀 기준이 다 바뀌었어. 예전에도 서양 쪽에도 뭔가 좀 남성스러움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배우들이 각광받던 때에 디카프리오는 좀 뭔가 좀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매력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정말 그 유의미한 어떤 그런 그 잘생김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좀
예, 남성스러움보다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예, 그죠? 김우빈 엄청 잘생긴 거죠. 김우빈 잘생겼죠. 키도 크고 모델 출신 다 잘생겼어. 난 일단 모델 출신 배우들이 좀 넘사인 것 같아. 주인공 주연급으로 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엄청 많지 않아요? 모델 했다가 이제 배우 쪽으로 전향한 분들. 류준열님은 좀 솔직한 말로 뭐 이렇게 되게 미남상이라기보다는 좀 그 어떤 그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특정 어떤 그 영역에 있는 분이에요. 예. 남자는 좀 단순하잖아요. 이쁘면 그만이고. 근데 그 이쁜 것 중에서도 뭐 고양이상, 무슨상 해갖고 좀 거기서 나눠지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쁜 걸 좋아하잖아,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좀 더 섬세해.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좋아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어떤 특정 영역대에 있는 분이라서 못생겼다고 할 수는 없죠. 류준열님을. 예. 매력 있는 거지. 보통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매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류준열 보면 랄프 닮았다고요? 랄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랄프 그려볼게요. 예. 이게 랄프예요. 예. 이게 랄프입니다. 예.